지방간이 있어요? 네, 저 지방간. 지방간 때문에 뭔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요? 너무 이상한 게 아니 무슨 지방간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 제가 한 121kg까지 나갔거든요. 아이고. 근데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구정피야! 야, 나 200만원짜리 스킨케어 받고 왔거든? 선배 죄송해요. 제가 물어드릴게요 선배. 야, 제가 한 121kg까지 나갔거든요. 아이고. 근데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게 지방간이 있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했는데 그 지방 위에 간이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신경을 써야겠네. 다이어트를 많이 했죠. 간이 정말 중요한 베스트 3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몸 장기 중에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내가 제일 잘나가. 자, 보겠습니다. 가장 엄지척이에요. 크다! 가장 큽니까? 네. 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김한석 씨 간 왼쪽으로 이렇게 짚으시던데 간이 떨릴 정도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예. 간을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경희 씨도 왼쪽이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떨림으로 와요. 떨려. 이경희 씨도 왼쪽이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이쪽이. 저는 원래 왼쪽에 있어요.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오른쪽이군요. 네, 오른쪽 윗배 있고요. 우리 복부 장기 중에 유일하게 갈비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갈비뼈가 보호를 하고 있겠습니까? 무게가 한 1.5kg 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한 2% 차지하고. 또 간을 보시면 붉은 빛깔로 아주 핏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몸 전체의 10%의 혈액을 우리 간이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컸고요. 두 번째 뭘까요? 가장 일이 많다. 네.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일을 많이 하지만 간처럼 일을 많이 하는 장기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나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또 인체 내에서 저절로 생기는 어떤 물질들을 간에서 다 해독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필요할 때 만든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장기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일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 간 기능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비타민을 합성하는 기능도 있고 우리 몸에서 혈액을 만드는 곳이 골수죠. 그래서 골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또 간에서 혈액을 만드는 일까지 한 수십 가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엄청 많은 일을 하네요. 네. 기분 좋은 날에 김한석이네요. 크지는 않잖아요. 크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네. 예, 예. 자, 보겠습니다. 예. 가장 뭐 하자 볼까요? 재생이 잘 된다.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재생이 되는 유일한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잘랐는데 다시 살아나는 장기는 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쁜 분들 이식을 받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3분의 1만 남겨놓고 잘라서 아픈 분한테 줘도 남은 3분의 1이 다시 커진다는 거죠.